네. 마지막 시간은 특별법 주택 임대차 쪽하고 상가 임대차 같이 묶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시험이 일반법, 민법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들어가죠. 일반법, 민법. 그래서 민사 뭐죠? 특별법이 나와요. 그러면 특별법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일반법, 민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뭐 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체를 개정하면 좋은데, 맞는 게 바로 민사특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법, 민법, 임대차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죠? 네? 해결하겠으면 무슨 대차? 주택, 임대차. 무슨 법? 보호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용익 물권과 용익 채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건물을 갖다가 무슨 형태로 물권, 전세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과 그다음 뭐예요? 채권, 임차권으로 빌려 쓰는 방식이 있다. 전세권은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사항. 임차권은 등기사항이 원래 아니죠. 빌려 쓰고 있다가 갑이 이 주택을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주인은 소유권 갖고 나오죠? 등기돼 있어 안돼 있어요? 등기되겠죠? 그러면 물권 등기된 전세권과 물권 등기된 소유권 붙으면 이게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 바뀌어도 전주했던 내용 그대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얘기는 대항한다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중간까지 살다가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나머지 기간 끝까지 뭐 하고? 살고.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누구한테? 을한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주인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임차인은, 무슨 차인은? 임차인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전주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었지만 새 주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된 소유권하고 등기된 임차권 누가 빠르요? 이게 빠르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물권 채권 붙으면 누가 이긴다? 물권.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빌려 쓰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이 나머지 기간을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장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지 못하고 포받지 못해 날라간다는,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 아웃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웃되지 않게 해서 보호하려면 이할수 없는 것을 뭐할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춰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력? 대항력을 갖춰라.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550, 585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은 거기 목적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586페이지. 하나는 전세권이고 하나는 뭐예요? 임대차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대항력부터 보면 돼. 거기 책이 이것저것 붙여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먼저 대항력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은 페이지 좀 넘기셔야 돼요. 590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590페이지 가시면 3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럼 대항력은 이사 가서 주택 인도 받아서 이사 가서 그 다음에 네? 무슨 신고? 주민등록. 주민등록 대주주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대주주. 대주주.
그럼 이건 이사 가서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사 가서 이거는 전입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신고요? 하게 되면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갖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이 B가 이사 가서 만약에 주민등록을 했다. 그죠? 그래서 주민 날짜가 만약에 7월 1일이다. 그럼 언제예요? 7월 2일 오전 0시죠? 등기된 날짜가 7월 4일이에요. 그럼 이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대항력 시점이 이 등기된 것보다 빠르니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항력은 뭐하고 뭐예요? 주택인도와 뭐다? 주민등록. 그러면 임차는 이걸 제대로 해야지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 가지고 혹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가구 건물이 있고, 에? 다세대 건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자, 건물 형태는 비슷해요. 토지 위에 뭐요? 똑같은데, 왼쪽은 다가구는 주인은 맨 꼭대기 살아요. 그리고 층층이 전부 다 뭐해서? 세를 놓죠. 근데 이거는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돼 있는 거예요. 뭐가 안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하나고, 소유권도 몇 개? 하나. 근데 여기 다세대는 뭐야, 다세대는? 건물은 하나지만, 소유권은 하나가 아니죠. 각각 구분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 소유야, 이게. 무슨 소유? 각각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지번이 213이에요. 여기는 513이에요. 자, 호수가 여기는 A, B, C, D, E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지번은 맞춰놨어요. 지번은 뭐 한다? 지번은 일치가 됐는데, 혹시 뭐가? 호수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보호를 해준다. 왜? 호수가 틀려도 소유권 하나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잘못 기재해도. 근데 여기는, 다세대는 여기는 지번 일치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가 일치하지 않으면, 호수가 만약에 불일치하면, 예? 이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집에다가 주민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하고 뭐? 다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볼게요. 나와요. 쓰지 마세요. 다가구 뭐 다세대 페이지 592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592페이지 가면 거기 3번에 다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있죠? 있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구분 소유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호수 불일치 아까 AS 했잖아요. 좀 넓은 데로부터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옮겨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소유권 하나에서 노는 거니까. 어디서? 소유권 하나에서 노니까 어디 갖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건 다, 뭐, 다, 다 뭐가 돼? 소유권이 다 갖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전부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틀리면? 허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하고 뭐? 다 가구하고 뭐요? 다세대 구별하시면 일단 기본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주택이 매매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뭐로? 이제 그때 약간 이제 권리 분석이 들어가. 보세요. 갑에 이제 건물이 주택이 있는데, 자, A가 주택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가서 뭐 갖췄다? 대항력 갖췄어요. 대항력이 뭐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돈 빌려준 채권이 있어서 여기다 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뭐 설정됐다? 그럼 이건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걸 선순위 임차인을, 선순위 뭐다? 임차인. 근데 이 저당권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대학력 갖췄죠? 그러면 이건 저당권 뒤에는 후순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후순위. 선순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슈퍼, 뭐다? 슈퍼 임차인이고, 요거는 슈퍼가 아닌 임차인이다. 슈퍼맨. 이건 슈퍼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문제 없는데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을이 저당권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된다요? 그럼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에 빨간 선이 나타나. 뭐가 산다고요? 빨간 선이 나타나면서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 딱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에 경락인이 딱뭐 하는 거예요? 줄딱서 있는 거예요, 병이. 자, 경락인이 대금을 다뭐 하면? 완납하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응? 자동취득이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이죠? 네. 그러면 소유권 새로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 바뀌었을 때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들어와서 무슨 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입장권 있는 거예요. 무슨 면제요? 배당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주택 임차인은 전준에게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뭐할수 있는데 대응할 수가 있어. 슈퍼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 있는 사람은요? 슈퍼 아닌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었으면 몰라도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한테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슈퍼 아닌 임차인은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뭐할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쫓겨날 때 뭐는 받아 나가야 돼요? 보증금, 횟수에 해당해야 돼요. 갚은 돈이 없을 것이고, 돈은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경락대금 들어갈 때는 여기서 표 검사하는 사람, 표. 뭐 검사하는 사람?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만 입장하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B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한 푼도 뭐 하지 못하고 회수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쫓겨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임차인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게 뭐냐면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찍어라 그런 얘기야. 계약서에다 뭘 찍어라? 네,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두시면, 자, 확정은 보증금 액수를 확정한다는 얘기고, 날짜는 들어가는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갖추면 뭘 인정해 준다? 입장권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A는, 자, 여기는 입장이 된다, 안 된다? 입장이 안 돼요. 입장 못 해요. 그냥 대항만 하는 거야. 여기 입장 한다 못 한다? 못 해요. 걱정 안 해도 여기 대항할 수 있잖아요. 아셨어요? 자, 여쭈신 사람은, 자,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쳐놨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쳐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입장하고 두 번째 입장하겠죠. 자,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응 못 해요.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확정 일자 용도는 뭐다? 경락 때문에 뭐다? 입장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슈퍼 임차인 종류가 뭐뭐가 있을까? 슈퍼 임차인. 무슨 임차인이요? 자, 슈퍼 임차인은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뭐가 있다? 자, 대항력만 갖춘 사람. 뭐만 갖춘 사람?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있는 사람? 확정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확정일세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몇 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죠? 못 들어, 대학만 하면 되는 거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 있어요. 대학력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이 사람 슈퍼입니까? 슈퍼가 아닙니까? 슈퍼 이단이다. 슈퍼 이다 아니다. 슈퍼죠. 슈퍼 이다 아니다는 확정일자 유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 빠르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입장권.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혹시 다못 받은 잔액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쫓겨나면 슈퍼가 아니죠.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있는 사람은 순수한 슈퍼입니다. 무슨 슈퍼요? 순수. 두 번째는 초강력 울트라 슈퍼. 뭐라고요? 이건 울트라 슈퍼예요. 왜? 하고 싶은 대로. 세 번째는 변질된 슈퍼. 변질된 슈퍼요. 던져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은 그거 대항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다? 슈퍼다.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됩니까? 그러면 오른쪽 봅시다. 이쪽, 이쪽. 슈퍼 아닌 경우도 뭐가 있을까? 슈퍼 아닌 경우도. 슈퍼 아닌 경우도 세 가지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야. 이거 뒤에 대항력 갖춘 사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날아가는 사람이야. 두 번째, 그래서 대항력에다 플러스 뭐가 쳐놨어요? 확정일자가 쳐놨습니다. 어차피 대항 못해. 확정일자 던져서 다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세 번째,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고, 예? 대항력을 늦게 갖췄어요. 자, 슈퍼입니까? 슈퍼가 아닙니까? 응? 슈퍼 아니라고 했죠? 슈퍼는 뭐 관계없다고요? 확정일자 관계가 없어. 그럼 이때 이 확정일자는 이 날짜를 인정 안 하고, 떼굴떼굴 딱 7월 1일이고요. 이게 7월 25일이에요. 오전 0시야. 그럼 언제 이거? 떼굴떼굴 딱. 그 확정일자 날짜는 언제예요? 7일이 아니에요. 이 날짜로 보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슈퍼 아닌 것도 세 가지네.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볼게요. 머릿속 기억하니까. 자, 손을 펴보세요, 이렇게. 자, 대학력 갖췄어요. 경매했습니다. 경락이냐? 무슨 일? 그럼 경락이는 기준선 서가지고 앞에 건 어떻게 될까? 앞에 건. 앞에 건 가서 악수를 해야 돼. 선순위 슈퍼 임차인 악수를 하고,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줘야 돼. 그걸 인수가 간다. 인수. 이거 안고 가는 거야, 이거. 앞에 거 안고 가는 겁니다, 이거. 근데 왼손 있죠, 왼손. 왼손은 뒤에 빗자루 들고 있어요, 빗자루. 빗자루 용도가 뭐죠?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건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항력 갖추고 경매 시 경락인은 앞에 손두 손이 있으면 앞에 건뭐 하고 가서 악수하고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빗자루 처음보다 뭐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슈퍼 임차인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아닌 것도 세 가지야. 그럼 세 가지 어떻게 사면 돼요? 뭐만 있는 사람? 대학력만 있으면 두 번째, 대학력 플러스 확정일자인 사람. 대학력은 빠른데 확는 사람 있잖아요. 어차피 전부 다 슈퍼야. 슈퍼 아닌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어차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다만, 그나마 뭐가 있으면, 아니, 확정일자가 있으면 살아날 길은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59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책자 가시면은 이제 가로 4번이 있습니다.
가로 4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대항력. 3제5입니다. 경매에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해진 경우 그 임차주택 경력에 따라 뭐 한다? 소멸한다. 첫 번째 문장이 슈퍼 아닌 임차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아닌 것들? 슈퍼가 아닌 임차인들은 다 소멸합니다. 다만 단서 있어요.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바로 뭐다? 슈퍼 임차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2번 제목이 뭐죠? 선순위 임차인, 경매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게 바로 슈퍼 임차인입니다. 무슨 임차인이요? 종류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있네요. 후순위 임차인, 경매 시 대항력 없는 뭐예요? 임차인. 그럼 아까 경락인이 3번 어떻게 한다고요? 빗자루로 싹싹싹싹 쓸어버리는 것이고 앞에 건 안고 가는 거예요. 앞에 건 뭐가 간다고요? 안고 가. 다만 앞에 사람이 내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건 말릴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뭐다? 경매가 되면 슈퍼 종류 세 가지, 안고 몇 가지, 세 가지.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틀이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600페이지. 자, 600페이지 가시면 보증금 회수가 나오죠? 자, 거기 3조의 2.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할 때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슈퍼이다 아니다 관계없다 그랬지. 단지 경매시 무슨 권이다? 입장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건 순서 기다리다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조문 받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602페이지 갑니다. 자, 소액 보증금이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변제요? 네, 이거는 금액이 가장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제도죠. 이거는 입장 순서가 없이 먼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8조 볼게요. 밑에 줄친 데 있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3조 제1항 요건을 뭐할 것?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일까? 자, 우측 보세요. 표 있습니까? 표. 자, 서울을 기준 잡으면 보증금은 서울은 얼마입니까? 1억 이하는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이하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슈퍼 아닌 종류 아까 세 가지 썼죠. 자, 보증금 만약에 9천만 원입니다. 얼마다? 9천만 원 최우선 면제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사람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한 푼도 못 받고 날라갔었죠. 근데 만약에 어디에 해당하면 1억 이하일 때, 9천만 원일 때 얼마가? 3,400을 최우선 면제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원래는 대항할 수가 없는데, 요 대항력에다 뭐 쓰면 돼? 대항력에다 여기다가 최우선 면제 쓰면 돼. 최우선 면제. 뭐라고요? 그럼 얼마? 그래도 3,400이라도 받고 뭐 하는 거야? 나간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야, 그래도. 두 번째는, 확정일자 한 번밖에 못 받았었지. 근데 여기다 뭐 붙이면? 최. 우선 변제 얼마 먼저 받고, 3,400 받고, 자, 못 받은 잔액 있죠? 잔액은 어디다 붙여가지고,
확정일자 붙여서 받고, 그래도 모자란 잔액이 있으면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사람은 입장 한번 하고 끝났죠. 두 번째는 최우선 면제 한 번, 확정 두번 들어 나간다는 얘기야. 세 번째 사람 똑같이 같은 날짜 같은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똑같이 무슨 면제 받고, 최우선 면제 받고, 3400 받고, 다시 확정일자에다 못 받은 잔액을 갖다 얹혀서 받고, 모자람 잔액이 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액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한번 받고 끝나는 거고, 뭐가 있으면 확정일자 있으면 입장 기회가 몇 번? 두 번. 세번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수액도 슈퍼한인 종류가 세 가지죠. 그럼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전부 다? 대항력이다. 그러면 여기 슈퍼 갑시다. 여기 뭐요? 슈퍼 가볼까요? 자, 아까 여기 순수한 슈퍼, 초강력 울트라 슈퍼, 변제 슈퍼 있죠? 자,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못 들어갔었지. 근데 이게 무슨 면제면? 아니, 보증금이 얼마라면? 9천 할게요. 9천이면 얼마야? 3천. 400. 최우선 면제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최우선 면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야.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받고. 못 받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항하면 되지. 뭐니까? 슈퍼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다 최우선 면제 붙여요? 여기다가 최우선 면제 받고, 3400 받고, 자, 못 받은 잔액은 어디다 붙이고, 확정일자 붙이고,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지. 자, 이 사람은 대항력 여기다 무슨 면제 받고, 최우선 얼마 받고, 3400 받고, 모자란 잔액은 여기다 붙여야 되겠지.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한다. 아, 그러면 소액 임차인도 종류가 몇 가지예요? 슈퍼 세 가지, 슈퍼 아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뭐하고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우선 면제하고 최우선 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 갖춘 다음에 주택이 뭐가 됐을 때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 순서 정리해 봅시다. 뭐를 갖춘 다음에? 대항력 갖췄습니다. 대항력 갖춘 게 뭐죠? 대 주주죠? 그럼 대항력 갖췄는데 이 주택이 뭐로 넘어간 거예요? 매매는 뭐별 문제 없어. 뭐로 넘어갔을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기준 권리가 있다고요?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여기 있어 가지고 여기 누가 딱 앉아 가지고 경영이 있어가지고 경영 대금을 다 모은 거예요? 완납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에? 무슨 임차인? 슈퍼 임차인. 그죠? 선순위죠? 말소 기준 뒤에 있는 것은 뭐가 아니다? 슈퍼 아닌 임차인이죠? 후죠? 종류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잖아요. 뭐만 있는 사람, 대항력만 있는 사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는 사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점점점점 어디로 가서 이렇게 늦게 받은 사람 있잖아. 또 슈퍼 아닌 종류도 세 가지죠. 뭐만 있는 사람, 대항만 있는 사람, 대항력 플러스 뭐 있는 사람, 미리 먼저 뭐 받고. 그럼 여기서 확정일자 용도는 입장권이죠. 입장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못 받아도 나가야 돼, 여기는. 여기는 다못 받으면 그거 대항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소액은 갖다 어떻게 합니다? 소액. 소액이요? 소액 임차인이요? 최우선 면제 아니요? 그럼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 아니 여기 대항력에다가 무슨 면제 최우선 갖다 이렇게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에다 최우선 면제, 대항력에다 무슨 면제요?
그러니까 던져서 다못 받으면 여기는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끝까지. 대항하니까 안 쫓겨나잖아. 근데 이쪽은? 이건 아까 한 푼도 못 보고 날아가는데. 그나마 여기 뭐가 붙어서? 3,400원 건져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다못 받으면 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다 최우선 인재 받고, 그죠? 여기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 받고, 다못 받으면 나가야 돼. 대항할 수 없는 거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 대항력이 무슨 면제 있고, 확정일자 무슨 면제 있고, 다뭐 나가야 된다는 거지, 뭐. 순서 기억할 수 있어요? 대항력 갖추고, 매매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됐을 때? 경매됐을 때. 그럼 주택임대는 머릿속에 딱 익혀보라, 이렇게. 대항력, 경매, 경락인, 오른쪽은 뭐고? 악수, 안구 가지요. 종류가 몇 가지요? 뒤에, 쫓겨난 사람들. 세 가지죠. 그러면 소액을 갖다가 그냥 어디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에다만 갖다가 최우선 붙이면 되잖아요. 그 자꾸 특별한 것이 자꾸 만들어지면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자꾸 예외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보호하려면.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주택 임대차 세 가지 얘기야. 이걸 까먹으면 더 다른 거할 수가 없어. 나머지 건 갖다 붙인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615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럼 정리가 돼 있죠. 강의 노트. 자, 대항력이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무슨 력이요? 대항력 갖췄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16페이지. 경매한 임차권 소멸 나오죠? 소멸 나옵니까? 첫 번째 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주택 경매에서 뭐 한다? 소멸한다. 쓰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슈퍼 아닌 임차인. 후순위. 근데 두 번째 점.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임차인? 슈퍼 임차인. 그래서 슈퍼 임차인 아닌 것하고 슈퍼 임차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종류가 각각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소액이 붙으면 대항력에다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옆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돼요. 숟가락 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641페이지 가세요. 주택은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무조건 보호를 해줬습니다. 근데 상가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적용 범위에서 중요 표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무슨 보증금? 환산보증금. 자, 환산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100 해서 그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4억을 만약에 뭐 하면? 초과하면 이 법을 뭐 하잖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2억에다가 만약에 월세가 얼마라면? 네? 월세가 만약에 150만 원이야. 얼마?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2억. 그 다음 뭐요? 이거 더하면 1억 5천이거든요. 그럼 얼마야? 3억.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4억 이하니까 적용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환산보증금 이하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같아요. 그다음 같아. 뭐가 저라? 대항력. 대항력은 바꾸면 되겠지. 주택인도는 건물인도로 바꾸고
주민등록은 사업자 등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똑같아. 슈퍼 종류 세 가지 아닌가 세 가지. 원래 똑같고, 아까 이게 뭐 소액 있잖아요. 금액만 다른 것뿐이야, 금액만. 소액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641페이지.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 있잖아요. 보증금이 6,500만 원이야. 이건 물론 환산 보증금이야.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2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면제 해준다는 얘기야. 뭐 금액이 뭐 중요합니까? 그럼 환산 보증금 했을 때 거기 수익 보증금 어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아까 어디다 붙이면 돼? 똑같이 여기다 어디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뭐만 다른 것뿐이야. 그치. 주택은 여러분들 저쪽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임대차 하게 되면 돈 비싸겠지.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이야. 그래도 주택이면 보호를 받죠. 근데 상가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 들어와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하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주택을 열심히 하세요. 뭘 하세요? 주택 임대차를 잘 하시면 상가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 손 비셔가지고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하고 뭐하고 상가 몇 가지만 설명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수익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일단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과정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3월, 4월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단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자꾸 열심히 읽으세요. 그럼 생각이 나올 거예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자꾸 읽으세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3월, 4월은 1월, 1월보다는 약간 더 깊게 들어갑니다.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